일본 사가요는 쌀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틈새 시장을 겨냥한 농부가 있습니다. 가네하루 씨가 재배하고 있는 것은 일반 쌀이 아닌 가루용 쌀입니다. 그는 이 쌀로 뭘 하는 걸까요? 地元のやつを使って、いろんなものにその麺にしたり、いろんなものにまんじゅうにしたりとかいうようなことでやってるんですよね。 우리는 그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식당도 같이 운영. 가네하루 씨가 직접 제품을 소개해줬는데요. 반죽용 쌀가루와 생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로 만든 우동 종류를 선보이면서 사가현의 지산지소 농가식당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가 안정적으로 농가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업허가나 시설기준 등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과 더 나아가 일본 정부의 6차 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재가 아닌 지원이 가능했기에 가네하루 씨 부부는 로컬푸드로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겉모습은 우리네 대형 매장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다양한 제품이 진열된 매장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품들이 어때요? 우리와 같죠? 네, 그렇네요. 뭔가 또 특별한 게 있겠죠? 그런데 이곳 한켠에 다른 분위기의 매장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철 채소를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일본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 대형 매장에는 이 같은 직거래 매장이 쇼빈숍 형태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 내 모든 매장으로 확대됐습니다. 20년か前ぐらいからですかね。それくらいからどんどん大体表の方で販売されてたんですけど、人気が出てですね、どこの店舗でも店内の方で販売する形になりました。 로컬푸드로 인해 면적의 20%가 농지였던 사가현은 경지 이용률 1위의 경쟁력 있는 농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가현이 있는 규슈 섬에만 무려 700개가 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00여 곳, 와. 여기는 사가현에서 30km 떨어진 이토시마현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매장 문이 열리자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김자경 교수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은 바로 무려 연간 매출 410억 원. 일본 내 로컬푸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토 사이사이 직매장입니다. 농수산물은 물론 각종 가공식품까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네 대형 매장처럼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요, 다 있네요. 로컬푸드는 일본인들에게 말 그대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私は糸島の買うようにはしてます。ちょっと高くても地元の人がもっと作りやすいようにと思って、売れればもっといいものを作ってくれますし、地元のものをとにかく買うようにっていう心がけはしてます。 やっぱり地元のものを使うっていうのは
大切なことですよね。やっぱりその外国のもの、まあ、日本を盛り上げていくためにもやっぱり日本産のものを使うっていうのは大切だと思いますけどね。やっぱり地産地消ですよね、はい、地元のものを地元の人間が使うっていうのは、うん、やっぱ大切なことだと、農家さんに対してもやっぱりですね、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けどね。김자경교수가로컬푸드를주목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1년내내제철농수산물로채워지는직매장일본은이미생산과소비그리고유통에있어선순환체계가자리를잡고있습니다大都市の福岡市の近辺ってこともありまして、あと野菜とか海も近いんで、すべてがここで揃う。野菜とかはその季節によって変わってきますけど、スイーツ系とかはそのもう年間通して大体同じような商品が、まあ季節な果物をちょっ と内容は変わってきますけど、大体その品揃え的には今と変わらないぐらい。일본에서직접목격한다양한형태의로컬푸드우리는로컬푸드가단순히유통으로서직거래기능이아닌안정적인생산과소비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음을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아직로컬푸드가낯선우리에게가장중요한요소는무엇일까요카이사토시전규슈대명예교수를만나물어봤습니다안녕하세요久しぶりです。どうもゆっくりしていました。大変嬉しいですよ。あのですね、北海道に私行っ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北海道も直売所があるんですよ。あ、はい、北海道の直売所ね、すごく貧しいよ。あ、そうですか。うん、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北海道は大規模経営にジャガイモとか、はい、トウモロコシとか、その大規模経営が成立すると。直売所に持っていくものがないんですよ。探索がダメなんですよ、はい、こうモノカルチャーみたいになってくると整理しない、はい、北海道みたいになるんですよ。北海道みたいにもう少し いろんなバラエいろんなものを作るとか、はい、ハウスを作ってあげるとか、まあ、いろんな対策、いろんなお花も野菜、果物、花、あ、それから漁協、はいはいはい、まあ、フィッシュ、海とかね、それが畜産農家とか、そんなのを一緒にこう持っていったらもっと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결국소비자선택의폭을넓히는다양한작물재배이를통한생산과소비의균형그리고이에대한지원정책그것이일본의농업을지키는원동력인것입니다로컬푸드바로얼굴이있는먹을거리를통해생산자와소비자의새로운관계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일본을보면서가장이제열심히잘달려왔구나라고하는건요직매장만하더라도그러니까회귀적이진않아요그지역의색깔에맞게크든지작든지아니면이렇게직매장의형태이든지아니면무인점포이든지굉장히다양하게나타나고있고또한그주체도생산자일수있고영농법인일수있고농협일수있고일반뭐 NGO 단체일수있고그렇게굉장히다양하게그지역에우리가가지고있는자원을잘활용한직매장의형태들이나타나는게전그게중요하다고보고요그런다양성들을우리나라에서도갖췄으면좋겠고2017년지금우리의로컬푸드는어디쯤와있을까요